원장님, 요즘에 소변 볼 때 늦어지고 소변이 가늘어지고 끊기기도 하고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참기가 힘든 경우들이 생겼어요. 저희 한의원에 내원해 주시는 남성분들께서 40대 이후로 고민 상담을 가장 많이 해주시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흔히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는 이 증상은 보통 40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50대 이상의 남성분들 70%에서 나타날 수 있고 잘 때 소변 보는 횟수 수가 두 번 이상이면서 잔뇨감이 있거나 소변이 가늘어지고 잔뇨량이 30에서 50ml 정도 될 때 보통 약을 드시게 되는데요. 하지만 만성 피로나 수면 장애, 우울, 불안, 요통이나 관절통 그리고 성욕 저하 등의 다양한 남성 갱년기 증상을 동반할 경우 약을 복용해도 소변 증상이 잘 나아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면 소변이 잘 나와요. 발이 차가워지면 화장실에 가고 싶고 요즘 같은 환절기에 아침 저녁에 냉기가 심해지면 자다가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요 하시는 배뇨장애는 냉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한방치료로 냉증을 개선하면 전반적인 증상이 함께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 사례를 함께 살펴볼게요. 59세 남성분으로 기력 저하가 점차 심해지면서 동네 비뇨기과에 약 처방을 받으러 가셨는데 소변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남성 갱년기 검사를 진행하였고 남성 갱년기 장애 진단이 나오셨고요. 프리테스토스테론이 6.5 이하로 떨어져 호르몬 레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맥을 해보니 하초가 차가워진 냉증으로 밝혀지셨는데요. 체질은 소화력이 본래 약한 편인 소음인 체질이셨습니다. 갱년기 시기와 맞물리면서 소화력이 떨어져 계신 지 오래되셨고 그로 인해 위장에는 담이 많이 쌓여 있으셨으며 이로 인해 심한 입냄새, 구취와 속이 더부룩함을 많이 호소하셨습니다. 이에 첫 번째 보약은 구취와 속 더부룩함을 좋아지게 하기 위한 위장의 담을 제거하는 평진건비탕과 함께 방광의 양기를 보충해주는 팔미완을 처방해드렸습니다. 1개월이 지나자 입냄새는 10점 만점에 2점 정도로 일상생활에서는 느끼지 못할 만큼 많이 호전되셨고요. 소화가 잘 안되고 속이 더부룩한 증상도 함께 소실되었고 하초 증상으로는 사정감이 가장 먼저 올라오면서 10점 만점에 1, 2점에서 7, 8점으로 빠른 호전을 보이셨습니다. 이에 본격적으로 비장의 기운을 끌어올려 만성 피로를 없애고 기운을 나게 하기 위해 보중이기탄과 같은 체질 보약을 처방해드렸고요. 2개월 후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늘 피로한 느낌이 소실되셨습니다. 3개월 후에는 야간 비뇨 횟수도 한 번으로 줄면서 수면의 질 또한 높아지셨습니다. 남성 갱년기 진단 점수인 AMS 스코어와 호르몬 수치도 좋아지셔서 치료를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처럼 비뇨기과에서 약을 복용하여도 별 호전이 없거나 소변 증상과 함께 남성 갱년기 증상이 병발하는 경우는 한방치료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데요. 남성 갱년기 증상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몸 상태가 안 좋아진 느낌이다. 두 번째, 관절과 근육이 아프거나 근력 저하되고 있다. 세 번째, 갑자기 식은땀이 나거나 긴장하지 않았는데도 얼굴이 화끈거릴 때가 있다. 네 번째, 잠들기가 어렵거나 자다가 자꾸 깨거나 아침에 너무 일찍 깨서 피곤하거나 깊은 잠을 못 자는 등의 수면장애가 있다. 다섯 번째, 사소한 일에 쉽게 화가 나거나 잘 흥분한다. 여섯 번째, 신경이 과민해져서 긴장하거나 조바심이 날 때가 있다. 일곱 번째, 항상 불안하다. 여덟 번째, 신체적으로 활력이 떨어진다. 아홉 번째, 기분이 우울하다. 열 번째, 수염이 자라는 속도가 떨어진다. 열한 번째, 정력이 떨어지고 성생활 횟수가 줄어든다. 열두 번째, 아침에 발기되는 횟수가 줄고 있다. 위와 같은 증상이 남성 갱년기를 진단하는 데 사용되는 증상들인데요. 40대 이후에 소변 관련 고민을 가지고 계신 남성분이라면 이 중 몇 개가 나에게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한의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